저는 19학번 11개월 차 순장 강유라입니다. 순장 57개월 차 1학번 이관우 순장이라고 합니다. 순장 5개월 차 이다희입니다. 24개월 차 권예진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순원. 나보다 힘이 센 순원. 4.5. 하나, 둘, 셋. 아빠가 대형교회 목사님인 순원. 롤, 티어, 다이아의 순원, 브론즈의 순원. 아이, 당연히 다이아죠. 다음 순원에 대한 기대였어요. 저희 캠퍼스에는 순장이 거의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다음 순원들은 그런 시간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어려움 겪지 않으면 좋겠다. 아이러니하게 신앙을 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였어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평소에 따랐던 고학번 순장님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순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따뜻한 말이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순장이 되고 싶다. 많다. 순모임 내가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나 보이거나 감흥이 없어 보일 때? 나는 제자와의 실패했다. 나는 순장이 될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책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는 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순원이 마음을 여는 순간이죠. 사소한 얘기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더니 군대 가기 한 달 전에는 저에게 개인사, 깊은 이야기들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생각이. 이전에는 사람에게 원동력을 얻으려 했던 마음이 컸어요. 근데 다시금 순장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순원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 못 한다. 근데 늘 일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순원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날 향해 느끼시는 마음인 거예요. 두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너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화이팅! 이거 꼭 하나만은 알려주고 싶어요. 순장의 삶이 정말 매력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걸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곳이 CCC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깜짝 놀랐어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줘요?